우리는 다시 서산으로 내려갔다. 기봉 씨와 어머니가 서산을 떠나 철원까지 간 상황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기봉 씨 모자가 살았던 옛집. 세간들이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래도 종류별로 박스에 담겨져 있었다. 어디로 가져가려던 것은 아닐까. 부엌 깬 모자가 먹다 물린 듯한 밥상이 그대로였다. 위장약이다. 기봉 씨 먹던 건가 봐. 기봉 씨의 위장약도 멀쩡히 빨아놓은 양말도 모자의 옷까지도 그대로다. 기봉 씨와 어머니는 맨몸으로 서산을 뜬 것처럼 보였다. 건축이 지연되긴 했지만 기봉 씨 모자가 이사갈 새집 완공도 코앞에 있었다. 계세요? 그때 갈 때 간다고 인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볼때 슬쩍 딸이 데려갔지. 왜요? 왜 얘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지금 얘기도 안 해서 얼마나 서운한지 몰랐지요. 아무나도 모르고 막. 슬쩍 몰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 속여. 집쳐놓고 이사도 그 안마가 얼마나 좋았다고 난지 모르는데 집쳐놓고 얼마 안 있으면 이사할 텐데 그냥 가버린 게 너무 얼마나 서운하니 그렇게 도와준 보람 없이. 이삿짐까지 꾸려놓고 새집 들어갈 날만 기다렸다는 기봉씨 어머니. 그런데 딸이 그런 기봉씨 모자를 느닷없이 데려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봉 씨 옛집 부근에서 이용성 씨를 만났다. 그는 이곳에 자신의 땅 중 200여 평을 기봉 씨에게 무상 임대했고 거기에 기봉 씨 새 집이 들어섰다. 기봉 씨 모자와 각별히 지냈다는 이 씨.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애정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그 치매라고. 그러니까 딸도 안 만난다. 예, 네, 그렇게 딸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전화 와서 어머님이 이제 나까지, 엄마가 나까지 이제 막 없었다고. 내가 한번 찾아뵈려고 그래. 우리는 이용성 씨 부부와 함께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봤다.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요. 강장님 아니요? 예, 예, 맞아요. 아이고, 치매라는 어머니는 이용성 씨도 단박에 알아봤다. 어떻게 알고 왔죠? 예, 진작 알았는데 진작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내가. 쉽지였죠? 다 됐죠. 우리 이상한 사람한테 어떻게 돼? 그냥 아니 남이 안 살죠. 안 살아. 그냥 있어요. 나 하진 찔린 아빠가 안 산다고 그러지 안 살아. 뭐. 예. 어떻게 안 살까요? 아니 주인이 누군데? 우리 집이라고. 그렇지 주인이 기웅이네 집이라고. 기웅이네 집인데 누가 살아? 아휴. 이 씨를 만난 어머니는 내내 울먹이며 그간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집에서 이사 가려고 다 해다 놨거든요. 저무서가 이사 갔다 놨다 깨 차이다 쓰려다가 오단 발씩 먹어 다 찌는 거 나도 한번 기봉에다 한번만 입고 왔음 기봉에게 세산지가 안가 아 그러니 막 일로요. 얼굴 보니까 일로 왔어요. 어떻게 흔들 꼬먹게 온다. 아유 나다 거봉을 데려다 달라고 그래도 안 데려다 줘? 지난번 어머니는 기봉 씨에게 아들의 공부를 위해 이 한스러운 상황을 참겠다고 했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여동생의 말이 사실일까? 지금까지 보신 경우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는 치매요. 없죠. 제가 모르는 생각이 없어. 있어도 건너 생각 다음에 노인성 치매. 나 진단은 그냥 노인성 치매. 어르신들이 노인성 치매. 이렇게 긴가민가 치매가 아니신데 치매로 들어오신 분은 저희가 없었고요. 어르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여동생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와 황모 교인이 함께 나타났다. 우리는 우선 기봉 씨의 후원금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그 돈을 어디에다 쓰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 아니 그 가족간에 아무리 가족이지만 같은 가족이 같은 나머지 형제가 반란을 아닐 좀 상관없습니다. 볼 때 씨가 그 쓰신 돈에 여동생의 대리인격이라는 황모 교인은 느닷없이 방송 불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 예를 들어 씨가 PD수첩에 지금까지 촬영한 거를 불가하고 그 동의를 못한다는 것인가? 방송을 못 내보내겠다는 것. 잠깐만요 목사님. 팩스 메일 요거 경찰을 끼거나 법원을 끼고 부탁하십시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날 이들의 개입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물을 수도 없었다. 얼마다? 1학년 학생. 1학년이야. 철원에서도 역시 유명인사인 기봉 씨. 그런데 기봉 씨가 최근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1학년만도 못하잖아. 기봉 씨도 복싱 장사가 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남 하는 사람. 기봉 씨 있는 동안에? 네, 손님들이 보려고 왔어. 여동생은 기봉 씨의 이름을 내걸고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여동생의 아이디어만은 아닌 듯했다. 그러니까 오빠 이름을 걸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횟집 그쪽으로 하려 했는데